네, 먼저 그 시즌송에 대해서 사실 욕심이 저도 있어요. 가을 되면은 제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신승훈 선배님 여러분들이 네네. 있으시잖아요. 거기 그 반열에 저도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끼고 싶고 가을 되면 아 임창정 노래 안 나오나 이렇게 좀 기다리시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작년 가을에 히트했던 그 노래가 다시 길거리에서 좀 퍼지고 벚꽃인데 그 노래 들으면서 봄 되면은 그 현상 보면서 그건 아마 저뿐이 아니라 모든 가수들의 로망이 아닐까요? 예, 저 그 상상을 하면은 괜히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요.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요만큼 정도 지난 앨범의 그 노래들 때문에 또 다시 사랑이라든지 예, 그 가을 9월이 되면은 이렇게 차트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서 아, 참 재수 좋은 놈이구나, 예, 참 좋다, 조금이나마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, 모든 로망인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도 조금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이 혼자만의 착각 이런 걸 살짝 따지기도 해요 사실. 네, 되게 좋습니다. 기분 참 좋고 네.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